하나 더 댓글 한번 읽어 봐라. 생방 때 채팅으로만 보였던 달수님 완전 개존자래네. 야 달수 안 오냐? 야 달수 안 와? 달수 안 온 지 두 달 넘었어?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있죠. 댓글 관리 창으로 넘어갑니다. 어 얘다! 이 친구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. This is Sparta! 들리나 나의 마우스 소리가. 알았어? 아직 채팅창 안 왔어? 야 보여줘. 안 온다 씨! 와서 해명이 안 와. 형 50만 얼마 안 남았네. 미리 축하해요. 그랬던 제가 이제 곧 있으면 55만 명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55만원 되면 또 뭐 이상한 영상 올릴게요. 네. 그 다음에 어 달수 여 있네. 이 새끼 딱 걸렸어 씨. 너 돌아와라. 분명히 말했다. 자 다음 영상 빨리 보고. 아, 또 달수 영상이네. 달수 영상이네. 얘가 달수예요. 이 채팅이 잘생겼어. 과연 달수 댓글이 있을지. 레알 요즘 재미TV 보는 맛에 산다. 근데 구독은 왜 안 하는데 이 코알라 새끼야. 다리를 만나다 개웃기네 레알. 아 이때 다리를 만나다 재밌었네. 걔네 둘이 되게 재밌었어. 항상 재민이 형 볼 때마다 구교환이 생각나다고? 구교환이 누구야? 또 닮긴 닮았다. 거의 다 달인을 만나다가 진짜 많네요. 말전자 개좋아라는 댓글에 답글이 12개나 달렸습니다. 이거는 전부 다 말전자 칭찬일 겁니다. 그렇지. 첫 번째 분 새드님 닮았다고? 아 이거는 못 참지. 아 달수. 아 그러네. 잠깐만. 어 새드? 새드인데요? 얘들아! 웃고 있는 모습 그냥 새드잖아. 완전 새드네 그냥. 뭐야 이거. 뭐야? 그 다음에 카드 트릭 보여주세요. 마술은 아닌데요. 카드 네. 트릭이라고 하면. 오 이건 뭐야? 이거 뭐야 방금? 그냥 리플펜이라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펴져요. 와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우리. 또. 아나콘다라고 카드를 이렇게 들면서 세우는 게 있어요. 오 맞네. 어 맞네. 그렇지.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쫙 나와 있네. 또. 카드가 아무런 어. 이유가 없다고 보여줄 때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. 그 멋이 없지. 딴지가 안 나잖아요. 어.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거죠. 우와. 이렇게 넘겨줄지. 얘를 이제 응용을 해서 패닝을 할 수 있어요. 우와. 얘 잘한다. 또. 이게 스프링. 또. 잠시만요. 다른 카드 좀 쓸게요. 어 미안한데 앞으로 30개 더 보여줘야 돼. 안 돼. 제가 이게 제일 이걸 제일 좋아해. 미안한데 한번 했던 거 하지 말고 또. 어 또요? 어 또. 이렇게 하면은 반은 비집히는 거. 또.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섞여요. 우리가 뭔 말 할 줄 알지? 뭐요? 또. 저 닉네임 또또로 바꿀까요? 그 다음에 뭐야 야 야 너 뭔 일 있어 쌍졸공? 너 닉네임 왜 이래? 아니 과학 시간에 그냥 과학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 빨리 집에 가라는 거야. 너희들한테? 어 야 너희들 솔직히 그때 개꿀 속으로 이랬지? 아 솔직히 너희들 집에 갔어? PC방 갔어? 솔직히 말해. PC방 엄마가 안 된대. 그럼 바로 집으로 갔어? 어. 아니 왜냐면은 집에 가자마자 바로 코로나 검사하러 가야 돼. 아 뭔 일 있어 학교에서? 아니 우리 반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있대. 너희 반에? 어. 그래서? 검사하고서 음성 나왔어. 이제 또 아. 음성 계속 나와야 된대. 아이고 그래도 음성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야 그 친구는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어?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 안 알려줬는데 우리 반에 걔만 학교를 안 나왔어. 그러면은 말한 거나 다름없네. 진짜. 아무튼 몸 조심하고 알겠지? 안녕. 자 성대모사랑 마술을 한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그 여자 연예인 누구 닮았는데? 아 홍유나 씨랑 굉장히 닮았다. 잠깐만 옆에 누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그 홍유나 닮았다는 소리에 빵 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 좀 닮은 것 같아요. 성대모사 뭐 준비했나요? 허경영 성대모사 먼저. 허경영 좋습니다. 시작. 안녕하세요 허경영. 그 다음에 마술이요. 네 마술 한번 해보세요. 이거 큰 주사위가 작은 주사위 8개 되는 마술이에요. 하나 둘 셋. 우와! 어 잠깐만 큰 주사위 어디 갔어요? 큰 주사위는 해봤는데 지금 생겼지. 하나 둘 셋. 예. 어?
저 방금 큰 주 사이에 빵꾸 뚫린 거 봤는데요. 아니 우리 친구 귀를 뚫었네? 안 아팠어요? 네. 근데 우리 친구 혹시 앞머리 누나가 잘랐어요? 맞지? 어쩐지 누나 너무하네 진짜. 동생 머리를 저딴 식으로 자르는 건 좀 심하지 않았어요? 잘 자른 거 같은데? 뭐라고 이 자식아! 뭐라고!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어요. 약간 혼혈인 거 같은데. 아니 이거 뒤에 불빛은 뭐야 이거? 어 이거 뭐야? 가방? 가방이야? 뭐야 이거? 무슨 어클이야지 이거? 패딩이야? 네 패딩이에요. 엄청 비싸고 일진 패딩이라 그러던데? 너 일진이냐? 아니요 아빠가 주는 거예요. 일진이지 너? 아니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지? 아니요 친구가 없어요. 아! 싸워서. 아 미안해. 뭐 때문에 싸웠어? 제가 입이 좀 허무해가지고 욕을 많이 해서. 아 그래도 이 친구 착하다. 마냥 친구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네. 그 콘서트 부른다고 하는데 한번 불러봐! 이거 못 부르면 강태다! 노래는 무조건 강태야 못 부르면. 둘! 셋! 이래줘 마지막 곡이. 안 된다. 그 정도는 안 된다. 그 친구가 왔습니다! 아 얘는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! 명품보다 또 묘함 할아버지 할머니 패션. 노령남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 노령남님! 안 들어볼 수가 없죠. 이찬혁 파트 라이브로 얼마나 늘었는지. 둘 셋! 어? 늦을 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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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또 밥은 안 맞아. 아니 잠깐만 너 왜 가사를 왜 안 맞아라고 하냐? 자 근데 웃긴 게 지금 얘 닉네임은요 질풍가도를 못 부르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. 자, 질풍가도 한번 들어볼까요? 시작. 한 번 더 너에게. 너에게가 아니라 새끼야! 진짜 얘는 가사를 왜 네 맘대로 해! 자 쉬운 노래로 가자. 학교 종이 땡땡땡 시작. 학교 종이 땡. 왜 이걸 더 못 부르는 거야? 이게 제일 쉬운 건데. 그러면은 이건 알지?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돼. 이건 알지? 네. 누구보다 빠르게 여기까지만 해봐 시작. 누구보다 빠르게. 아니 그거는 빠른 게 아니잖아.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 둘 시작. 누구보다 빠르게 쎄 따르게 쎄꺼. 우리 친구 그래도 덕분에 많이 웃었어. 그래도 이거 밝은 모습 되게 보기 좋다. 꿈이 뭐야? 아직 없어. 아 그래 아직 없어? 친구야 가수 될 수 있어. 왜냐면은 나 랩 선생 누군지 알지? 근데 그분이 원래 처음에 음치였어. 근데 지금 노래 겁나 잘해. 노력하면은 너도 할 수 있어. 네.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게. 피아노 배우면은 음치 탈출할 수 있어. 나는 입을 꿈틀꿈틀거리길래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줄 알았거든? 근데 갑자기 회전 목마 할 수 있어? 지금 시청자들이 엄청 원하는데. 아니 지금 처음 치는 거야? 이 키 맞나? 여러분들 지금 천재를 보고 계십니다. 그 키 맞아요? 우와! 재민TV 구독하고 어? 유튜브 알람 설정하고 어? 트위치 재민TV 팔로우하고 어? 그냥 생방송 알람 뜨면 기다려 그냥. 그리고 내가 이따가 링크를 주면 어? 그거를 누르고 들어오면 되잖아.